이거는 저희 기숙사 런던 홀이고요. 저는 지금 아침에 학교 기숙사 들어가는 걸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카드키를 이렇게 찍으면 문이 저렇게 열린답니다. 유빈씨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서 이게 기숙사 방이요. 기숙사 2층에서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또 통과하려면 이 카드키를 이렇게 여기 또 넣어줬다 빼주면 문이 또 열리는데요. 제 이름은 채윤이고 1학년 NG 듣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쭉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이렇게 있죠. 쭉 이렇게 보면 약간 거실이랑 비슷한 게 있죠. 이쪽을 보면 경기할 때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일단 여기 포스터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꽉 찬 냉장고. 아, 약간 살찌는 주범들이 여기 있죠? 좀 절대 열면 안 되는 편의점이랑 똑같이 라면칸이 있죠. 여기 이쪽 보면 화장실 하나가 있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는 샤워는 없지만 그래도 방금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더럽나요? 어, 조금 이게 이제 제 방입니다. 대망의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크죠? 일단 여기 거울 있죠? 크게 여기는 좀 화장품이 좀 많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것도 많고요. 그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아닌데요. 뭔가 좀 더 아닌데 정도의 컷이 쫙 있죠? 그러면 여기 책상이 있고 생각보다 서랍 공간이 많은데 이 의자가 문제예요. 의자 보면 이게 진짜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 이것 때문에 한 세 번 넘어졌죠. 런던만 있는 더블베드죠. 침대가 생각보다 많이 푹신하더라고요. 여기 누우면 잠이 아주 잘. 네, 여기 보면 서랍 공간도 좀 많고 옷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시온이랑 되게 열심히 모아온 간식들. 초콜릿 원래 150개였거든요? 한 반절 줄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스킨케어, 뭐 향수 이런 거 있고 여기 보면 제 목걸이랑 귀걸이들 다 여기 있어요. 엔지를 이렇게 열심히 헤쳐나갈 제일 중요한 준비물. 첫 번째 몬스터, 두 번째 레드불, 세 번째 프라임.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으시거든요. 아, 뭐 계산기요? 아니요. 뭐요? 술이라고 들어보죠. 아, 술 만져본 것도 없는데 이게 다 얘 거거든요? 근데 왜 제 방에 놓고 간 걸까요? 은지의 삶. 지금 술이 이만큼 있고요. 아니 그쪽이 밥 마셨. 자, 그러면 이제 기숙사에 대한 Q&A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자, 이 기숙사 이름은 뭐죠? 런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들어올 때 가격은 얼마나 주고 들어오셨는지? 19,000불? 식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혹시 그 이제 유빈 씨가 생각하는 네. 런던 홀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더블벳. 진짜 생각보다 잘 쓰고 있고 또 뭐 부엌이 크고 거실도 있고 냉장고도 진짜 큰 거예요. 단점이라고 하면 밥 먹을 때 추울 때 길 건너서 밥 먹고 오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봐요. 혹시 그 저희 학교에
들어오실 때 네. 이 기숙사에 잘생긴 사람이 진짜 없으신가요? 진짜요. 확실한가요? 있었으면 얘기했겠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없으신가요? 네, 그쪽도 좀 그쪽은요 그러면? 전 있죠. 아 진짜요? 몇 층? 몇 호? 3층 사세요 그분 여러분. 3층이 제일 좋은 기숙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런던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5호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5호가 별로더라고요. 왜 별로라고 생각하시죠? 좀 많이 시끄러워요. 하고 뭐 카페테리아 가서 밥 먹으려면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조용한 런던 하기 좋아요.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기숙사는? 저는 베이필드라고 찍겠습니다. 왜 베이필드죠? 생각보다 갔는데 좀 어둡고 좀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일단 기숙사비 내는 것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돈 내는데 그만큼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뭘 해주질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 친구 민영이의 방에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시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와 무슨 학과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저는 1학년 헬스 홍민영이고요. 저는 5홀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블룸이기 때문에 한 방에서 두 명씩 쓰고 총 네 명이 이 common area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부엌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요리를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싱크대와 그냥 여기 키위넷들만 많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 딱 4개 두 칸씩 쓰고 저희들이 변기와 샤워실 되게 조그맣고요. 그리고 뭐 샴푸나 그런 게 넣을 수 없어가지고 오! 저희는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인성문도 있어? 여기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잘 안 쓰는데 충분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뭐 방에 못 들어올 그게 있다면 여기다 놓고. 여기 너무 커서 사람 한 명 들어가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여기는 제 방이고요. 여기가 제 쪽, 여기가 동네 쪽. 그래가지고 제 쪽은 좀 뭐가 없지만 침대와 책상, 의자 이렇게 오고 나머지는 다 들고 온 겁니다. 저는 여기서 공부만 하고 뭘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뒤로 넘어가신 적 없으신가요? 자주 넘어갑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저의 텍스북들. 진짜 읽나요? 가끔 쓰긴 합니다. 읽긴 읽어요.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청소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텍스북이 너무 깨끗하다고. 아 얘를 진짜 안 읽어요. 여긴 뭔가요? 여기는 제가 간식과 emergency snack. 전에 유빈 씨 방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민영 씨 방에서도 향후 당뇨병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초콜릿이 지금 한국에서 사온 간식들로 이제 꽉 차 있으신데 필요해요. 가끔 스트레스 때문에. 침대에 혼자 쓰면 안 불편한가요? 너무 좁아 보여요. 인성 문제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떨어진 적 없나요? 아 저는 참 아닙니다. 아쉽네요. 침대 사이즈가 트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쪽이 옷이고 이쪽은 약간 청소도구. 오. 이 밑은 그냥 옷들.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그냥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까지.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메인 라운지고 들어가면 카드가 꼭 필요한데 들어가면 여기 부엌 같은 거, 전자레인지와 이런 게 있고 여기가 되게 애들이 놀고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 TV도 연결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유튜브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공간. 자, 혹시 그럼 5호 사는데 기숙사 비용이 혹시 얼마나 드셨나요? 더블베드 같은 경우에는 밀플랜 포함해서 17,000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민영씨가 생각하시는 5호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다이닝홀이 너무 잘 돼 있고 맛있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뭐 야식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아침에도 일찍 가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새 거다 보니까 5호이 아무래도 다른 빌딩과 비교해서 깨끗하고 다 물건들이 새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단점은? 단점? 일단 많이 시끄럽고 사람이 많기도 한데 약간 다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빨래방이 되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빨래방이 조그맣고 너무 적어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침대가 그때 한 방에 두 개여서 룸메랑 같이 쓰셨는데 혹시나 막 굳이 뽑자면 이런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저는 모르겠어요. 잘 지내가지고 룸메랑 특히 뭐 불편한 건 알람 갖고 안 싸우셨나요? 일단 서로 알람을 못 듣기 때문에 그 5월에 잘생긴 사람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제가 봤기 때문에. 실제로도 맞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최악의 기숙사는 어디라 생각하시나요? 최악? 석인이라고 하시네요. 이름은 하승훈이고 메사 1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기숙사? SX홀이죠. 그럼 이제 간단한 투어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일단 여기는 룸메이트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실이고 그리고 주방에 있을 건 다 5분 빼면 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는 둘이서 써야 되는 화장실이긴 한데 몇 명이서 쓰나요? 제 옆방에 사람이 안 들어와서 저 혼자 써요. 아! 뭐가 없네요? 뭐 저 혼자 사니까 뭐 이상한 거에 되게 바라시네요. 아니에요.
거실에 이제 소파랑 책상이 있는데 에어컨 조절하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 나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장 내신 거 아니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깔끔한 승훈 씨의 방입니다. 뭔가 네. 의외네요. 왜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침대는 싱글이고 이제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쓰레기통이 왠지 모르겠지만 두 개 있고요. 자그만 방이랑 큰 방이. 그리고 네, 뭐 없어요. 공부하시나요, 여기서? 하긴 하죠. 확실한가요? 공부를... 헤드셋을 보면 이제 게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롤 하죠. 잘 하시나요? 잘하는 정도? 티어가 어떻게 되시죠? 플래티넘. 잘하시네요. 옷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옷장에는 이것도 옷장이긴 한데 이거는 이것들 열면 안 되는 것 같고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속옷들이 좀 있고 아. 그리고 옷이랑 그 밑에는 먹을 것들 놔뒀습니다.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분도 그렇죠? 이제 당뇨병 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밑에 그리고 뭐 더 없어요. 되게 깨끗하게 사시네요. 되게 더러운 걸 바라셨나 봐요. 약간 왜? 약간 전형적인 남자의 방을 방했는데 기준 두루마리 그런 거 봐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숨겼어요. 침대 혼자 쓰기 편하신가요? 혼자 쓰긴 편하죠. 근데 이제 친구가 놀러 오거나 그러면 약간 조금은 불편하다. 네, 한 명은 바닥에서 지금 하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여기도 둘이서 사야 되지만 지금 다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신발이랑 두고 뭐가 많네요. 네, 음식들이랑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원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빨래가 좀 많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놔뒀어요. 혹시 여기 기숙사 들어오시는데 한 얼마 정도 드셨나요? 총 리플랜까지 합쳐서 18,400 드렸는데 이제 리플랜을 다 안 쓰면은 2,950달러는 환불이 될 거예요, 리플랜 중에서는. 아, 그러면 이제 승우 씨가 생각하시는 SX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뛰어다니는 소리만 아니면은 이제 방음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이번 연애는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조용해요. 아 원래 소문 들으셨던 거같은데 네, 원래 되게... 작년과 재작년 파티도 많이 하고 되게 시끄럽다 했는데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운만 좋으면 화장실 혼자 쓸 수 있고 그리고 운이 안 좋아도 뭐 화장실 공용 화장실보다는 둘이서 쓰는 게 낫긴 하니까 그리고 주방 있는 게 의외로 커요. 그쵸? 네. 뭘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 특히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장점. 그쵸.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기숙사와 안 좋은 기숙사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좋은 기숙사는 솔직히 SX라고 생각해요. 이게 밥 맛없는 거 말고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단점이 또 있긴 한데 이게 NG면 상관이 없는데 맷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은 내추럴 사이언스 빌딩까지 이제 썩인이나 그런 기숙사들에 비해서 확실히 멀어져서 20분? 제일 안 좋은 기숙사는? 안 좋은 기숙사? 들어본 걸로 생각해보면 이제 메시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거기라고 생각하시죠? 우선 1인실이 있긴 한데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딱히 좋진 않다. 좋진 않다. 이제 썩이는 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 아침 거를 점심에 재활용하거나 다 쓰거나 그러거든요. 똑같은 메뉴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겨울 되거나 아니면 덥거나 그럴 때 오래 걸어야 되니까 짜증나죠. 아, 단점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 SX에 예쁜 사람 맞나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냥 웰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SX는 잘생긴 사람과 예쁜 사람? 둘 다 없어요. 스킨 더 좋아.